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산 베어스 대 기아 타이거즈 양팀이 펼치는 3연전의 첫날. 1번 김도영과 2번 이창진이 테이블 세터진을 꾸립니다. 3번 이우성, 4번 지명타자 최영우, 5번 나성범 순의 중심 타선 클린업. 흔들리는 팀의 현재 위치, 대투수가 다시 한번 나섭니다. 양현종입니다. 3승 1패 2.66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드오프 정수빈을 시작으로 합니다. 2번 허경민, 3번 강승호, 4번 양의지, 5번 양석환, 6번 김재환, 7번 라모스. 시즌 5승에 도전하는 경기 4승 2패의 성적, 6경기 나섰고요. 1.559의 빼어난 평균 자책을 기록 중입니다. 원앤투에서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 정수빈 선수가 4경기 만에 안타 출루에 성공합니다. 홈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1루자 스타트. 그리고 허경민은 타격. 애매하게 가나요? 뚝 떨어집니다. 한 번에 뒤어주지 못했고 그 사이 정수빈은 2루까지. 이어지는 타석에 이제 강승호 선수인데, 커리어 시즌 맡고 있는 강승호 선수.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강승호 선수가 본인의 루틴을 확실히 지키고 있어요. 초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를 넘어 담장 넘어갑니다. 초구를 공략한 강승호 선수의 시즌 10호 홈런. 석점 기선제압 3런 홈런으로 강승호가 이번 3연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 같은데, 이 체인지업이 살짝 밀려 들어오면서 강승호 선수에게 3런을 맞는 모습이에요. 예. 성장 진화는 정말 가히 놀랍습니다. 양의지 김도영 공을 잃습니다. 빠르게 박찬호 백업 1루생. 김도영 다쳤나요? 강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비디오 판독이 진행 중입니다. 본인은 이 느림과 장면을 전광판으로 보고 지금 네, 들어왔거든요. 본인이 판단을 하고 먼저 들어갔어요. 예. 1루에서 아웃으로 원심이 번복됩니다. 양바오는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김도영 선수가 지금 쉽게 일어나지 못하네요. 예. 아 근데 괜찮다라는 표현은 했는데 박기남 수비 코치가 실책을 많이 할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예, 많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핸들링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던데 포구 장면에 있어서요. 네. 자, 우선은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해보니까 일단 가족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도 잡아당기면서 좌측에 깨끗한 안타. 라모스의 5월 진격을 이어갑니다. 스트라이크 2에서 먹힌 타구. 안타를 내줬던 비슷한 코스로 갑니다. 2루수 김선빈 선수가 총 따라붙으면서 처리했습니다. 번타 안타를 주면서 도루, 그다음에 장타 이러면서 게임을 넘겨주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군들을 향한 이 공을 또 막아주는 역할까지. 맞아요. 지금은 네, 정말 나이스 캐치입니다. 빠른 공, 1-2간 코스 빠져나갔습니다. 우측의 안타. 라모스는 스피드를 끌어올렸고 조수행은 이도 도착. 타격뿐만 아니라 잘 달리고 있는 배였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느린 땅볼 내야수 전진 배치. 여유 있는 베테랑 김선민 선수가 3루 주자를 눈으로 묶고 조투의 볼 카운트. 자, 빠른 몸쪽을 쓸 거냐, 바깥쪽 체인지업이자인데 체인지업이죠. 떴습니다. 내야수들 몰리는 가운데 유격수 박찬호가 잡아내면서 잘못 3루와 2루. 추가 실점 위기를 막았던 선발 양현종 선수였습니다. 팀의 베테랑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잖아요. 밀어친 안타. 지금도 바깥쪽에 빠른 볼을 결대로 잘 밀어치면서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성범 선수가 좀 더 이 배팅 감각을 좀 살릴 거면 지금처럼 때렸습니다. 네. 중견수 뒤로 갑니다. 나성범의 타구 넘어갑니다. 지금은 슬라이더의 규정을 잘 받아쳤어요.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이름 나스타의 진면목. 22타석 만에 안타, 이를 홈런으로 뽑아내는 나성범의 시즌 마스코리 홈런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변화를 꾀하는 거게 되겠죠? 네, 맞아요. 자, 왼쪽 코스인데요. 담장 아래쪽을 때렸습니다. 선두타 정경민은 2루까지 서서 도착. 자, 노아웃 2루. 좋은 찬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고
때렸고 중견수 쪽 지금도 힘이 실렸어요. 우선은 잡아냈습니다. 2루에 있던 허경민은 결과를 다 본 이후에 3루까지. 이 체인지업이 밀려들어오는 구종들이 많거든요. 자 전진 수비 외야도 좌익수 앞에 안타. 그대로 적시타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3루 주자 허경민 득점. 양의지의 적시타. 양씨 가문 내전 양의지가 웃습니다. 다 지금 이 선수들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경기가 쉽게 쉽게 풀리죠. 네. 높은 코스의 공 파울죠. 3루수로 대체기운데 홍종표 선수가 파울 쪽에서 잡았습니다. 쉽게 쉽게 야구를 한다. 이런 제가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예. 오. 김재원의 타구 하늘 높게 우측 넘어갑니다. 추가 트럼프 두산 베어스. 호랑이 속으로 돌아온 그대로 들어온 두산 베어스의 타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웬만한 구종 가지고는 두산 타자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김재환마저 이대열에 합류하면서 스코어는 6대2. 그러면 점수 6대2가 됐고 브랜든 와델이 오 지금 공을 잃었어요. 허경민 1루에서 승부 아웃이네요. 오 지금은 이 다음 플레이가 넥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돈 순간 제 생각엔 하프 스핀 했을 때 주위에 공이 없으니까 바로 한 바퀴를 맞아요. 반사적으로 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기회를 잡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볼 투 스트라이. 풀 카운트로 갑니다. 봉오리가 강제로 먹이는데요. 술은 강제로 먹이면 안 돼요. 요즘 시대. 네. 딱 걸렸습니다. 풀 카운트. 아스윙 유도 삼진. 오버부터 계속 슬라이드만 던졌거든요. 예. 끝내는 조세호 선수가 하는 반대 지금 투구를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예. 아주 느린 땅볼 일루가 비어 있습니다. 헤드포 슬라이딩. 살아남는 정수빈. 아마 투 스트라이크 이후 되면 뛰지 않을까. 투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양현종이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허경민 상대 작성합니다. 두 번째 투수 윤중현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경기 나서 왔던 1군에서의 윤중현 투수였고요. 기록. 네, 하긴데 아마 본인은 또 던진다고 했었을 거예요. 강승호부터 출발한 두산 베어스의 7회 초 충분한 장타 코스로 연결이 됐고 강승호는 스피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 3루 연결. 그리고 공이 빠졌는데 강승우는 3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문먼트가 있었던 투구였습니다. 고수 김태군이 잡습니다. 문아웃 주자 3루의 위기 기아 찬스의 두산. 노보초 스트라이크 당긴 타구. 좌익수 앞으로 가는 다시 안타. 적시타로 연결됩니다. 선발 전원 출루에 성공하는 두산 베어스가 있습니다. 두 볼 투 스트라이크 밀어 보내면서 안타를 만듭니다. 두 타석 연속 안타 보냅니다. 3루간 빠져나간 안타. 2루 주자 양석환을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8대2. 멈추지 않는 베어스의 타선입니다. 그랑 김강률 투수고요. 1점대 1.29의 평균자책. 풀카운트 맞대결 투수를 지났습니다. 내야 박빈 유격수 김재호 선수가 빙글 도는데 글러브에서 공이 빠졌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3루간의 절묘한 코스 안타. 연속 안타 기아 타이거스. 도에토 5구째 허스윙 돌았습니다. 삼진 떴습니다. 투아웃. 이번엔 벗어납니다. 볼넷. 부산의 선택은 김태견 투수입니다. 2.08의 평균자책 1승 3홀드 2-3할로 볼이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여기 썼던 공일지 투앤투 결과 확인 5구째 윽박 지릅니다. 잘로 말로
기아의 마운드는 왼손 자원 이준영 투수가 올라와 있군요. 17경기 2.08의 평균 자책. 자바체르 타격 라이트에 걸렸어요. 포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최원준입니다. 김재원이 2루까지 뜁니다. 2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외야수 둘의 뭐 공공의 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틀 수도 없고. 라모스 초구를 때렸고 중견수 교체 투입된 박정우 선수가 잡았습니다. 이유찬 대주자는 3루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예. 오 높게 빠졌고 홈에서 아웃. 부산의 투수는 시즌 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 등번호 99번 이교훈 투수입니다. 볼카운트 6구째 깊습니다. 빠지면서 볼넷. 투구에 양현종 선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확한 타격이 됐습니다. 좌익수 뒤쪽 방면 당장을 넘깁니다. 넘어갔어요. 김태균의 투런아치. 아직 이번 9회 말 마카운트는 없는 가운데 두 점을 따라붙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볼카운트 1&2 돌았습니다. 그대로 삼진. 잡아주냐에 따라서 이 상체가 앞쪽으로 빨리 넘어올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포지션, 파워 포지션이 만들어지거든요. 어구 몸쪽 그대로 삼진으로 대타 서건창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브랜드 선수가 지금 또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겠죠. 삼루수 옆을 빠져나간 안타. 끝까지 갑니다. 9회 말 2사 임무 상황에서 김영신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스트레이트 풀카운트. 낮게 볼넷. 마무리 투수 홍건입니다. 6개 세이브가 있고 1.35의 평균 자책. 왼쪽 코스입니다. 드라이크 앞에 안타입니다. 최원준을 홈으로. 야권의 청년 같은 퍼포먼스. 부르게 최영호.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땅볼 일루수. 오늘 경기 치열했던 경기의 마지막을 알립니다. 양팀의 맞대결 3연전 첫날 경기 최종 스코어 8-5. 원정팀 두산 베어스가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의 이 타격 밸런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두 자리 안타를 쳐냈고 또 투수 선발 투수 브랜드 선수가 6이닝을 잘 막아주면서 승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